최근 하나 SNS에 올라온 그림들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그림에 있는 걸까요? SNS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500장이 넘는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인 BBC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을 정도인데요. 세계 각지에서도 수만 건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니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SNS 스타일의 정체를 잘 알고 있다는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년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떠난 후부터 아버지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SNS 스타는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이찬재 할아버지입니다. 혼주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 매일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함께하고 안녕하지. 있는 공기가 안녕하세요. 나네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정. 저도 함께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인터넷을 원래 좀 자주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보내려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시죠?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손주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실력도 좋으세요. 그림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는 그림을 그렸나 봐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림 그리고 그런. 학생 때 그렸던 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손주들, 그림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제 옆에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을 거를 열심히 이제 중학생이 돼 준비해야지. 네. 하지원이 사랑해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할아버지의 그림, 앞으로 사랑 가득한 작품들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